아이린이 다른 아이린인 줄 알았어? 어, 그럼 나 언니랑 친해. 친하고. 아이린이 언니야? 우리 친해. 어. 네, 전혀 안 친해.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야? 맞아, 맞아. 어, 아니, 일단은 조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년에 이제 파자마 프렌즈라는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조이가 날 되게 좋아하는 맞아. 거야. 맞아. 왜 그랬을까? 조이를 봤었을 때 되게 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와 너무 다채로운 아이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돌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절제. 억누르고 절제.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제한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쌓여 있었는데 내가 그냥 빵빵 옆에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너무 통쾌하는 거야. 맞아. 아, 이제는 그럼 조이가 좀 많이 풀었겠네. 그 화나 이런 거. 아니 그때 나왔을 때는 화가 그, 많았었는데. 아, 나 사과하고 싶어. 아, 아니야 사과. 그때. 아 맞아 조이 화 진짜 많아. 아 그때 내가 이랬어. 사과할 필요 없어. 사과할 필요 없어. 언니들을 만나기 전이어서 조이 풀지를 못하니까. 이름은 조이를 지었는데 앵그리였어 앵그리. 맞아. 그래서 멘탈이 파이터야. 거슬려? 사춘기야 사춘기. 팔을 정확하게 해서 걷는 게 건강에 이렇게 편하거든요. 그만해. 조이 내 짱이 파이터. 나한테 시비 걸지 마. 앵글이었어 앵글이. 맞아. 장훈아 미안해. 아니야 괜찮아. 사과하지 마. 앵글이. 솔직히 네가 컨디션이 안 좋다 따라서 솔직히. 네가 풀어라. 그래. 아니 악수해. 자 아.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. 미안해. 아 조이가 이제 악수를 보내. 재밌었어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. 와 조이가 선배 같아. 아니야. 아 이건 뭐야. 야 이건 뭐야. 조이가 윤주를 만나가지고 조금 이게 변화된 것 같아. 그건 맞아.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이가 먼저 와서 팔을 벌리고 화해를 하잖아. 그만큼 이미지를 내려놓을 그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. 그치, 어떻게 보면 그 레드벨벳의 조이의 삶도 있지만 그렇지. 박수영이라는 이 여자 사람의 또 이 라이프가 박수! 있는 거야. 맞아. 그거에 대해서 너가 조금 더 자신을 찾고 그렇잖아. 내가 자유롭게. 윤주가 뮤지컬 들어갔어? 아까부터 계속 뮤지컬 했지. 약간 교주 느낌도 있고. 장교주. 이게 레벨로서. 그렇지. 가수로서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이제 박수영의 삶에 대해서도 그치. 고민하면서 찾아야 된다. 자기 자신이. 윤주는 언제 그걸 깨닫게 됐어? 왜냐면 나도 16살 때 처음 모델 스쿨에 들어가서 20대 내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거든. 근데 그게 아이돌도 마찬가지 있을 거라고는 걸 난 알거든.